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각인시킵시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언약적 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언약이 이끄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보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삶 속에 딱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요? 날마다 언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그렇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언약적 각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적 각성, 말씀. 각성이란 말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깨달아 안다 그런 뜻이요. 깨어 정신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각성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뭐요? 깨어 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바탕이 뭐냐? 어떻게 깨어 있느냐? 깨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자기 영향을 입히고 언약이 입에서 나오는 언약의 생각 속에 있는 언약적 각성이 있는 삶이 바로 성경적 삶이다. 성경적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네 인물 중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야곱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은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야곱만큼 하나님이 잘 봐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봐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이 뭡니까? 야곱은 삶이란 것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참 많이 봐줬는데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무슨 시행착오가 뭐예요? 야곱이 뭔 짓을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인본주의 성급대, 인본주의. 인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 이 야곱이 언약 체질로 변화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일생이 뭐예요?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라고 했죠. 세겜 땅에 난 곳에서 이제 돈을 주고 세겜 성의 땅을 중에서 일부분을 사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요.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은 어디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서운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곧바로 베델이라는 가서 자신의 서운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약속할 때는 해놓고 다 잊어버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사람들 많더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작정해놓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 잊어버려. 어떤 분 도망가. 이야 간땡이 크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 이행을 하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 약속할 땐 그냥 했어. 나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 기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육신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놓쳤습니다. 환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다시 모여 예습관 예체질로 돌아가 버려. 옛날 기질로 또 돌아가 버려. 그만큼요, 이 예틀을 깬다.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야곱을 모여 언약적으로 각성시킵니다. 너 언약 기억해라. 언약을 각성시킵니다. 영계자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백해무익한 옛들을 깨버리고 언약의 근간 셔틀 인생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의 근간 삶이에요. 자,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창세기 34장과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살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야말로 충격적 사건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연이어 막 터졌어요. 야곱의 딸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디나가 세겜 땅의 세겜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얼마나 열받칩니까? 열두 형이 있는데 레위와 이 시몬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야, 우리 동조가 우리 딸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할례가 뭐냐? 할례는 이 우리는 다 약속이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거 하는 거 약속이 있어. 그게 할례라 그러는데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다 설득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결혼할게. 그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다 받더래. 그거 잘라놓으니까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지. 전부 다 할례 다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언약까지 이용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엄청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이는 그 많은 성읍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훔쳐옵니다. 이런 일들이 나게 되니까 이 배경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모든 게 다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세겜 땅에 몇 달 정도 머문 게 아니에요. 세겜 땅에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참은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자녀들이 당시 세겜 문화에 휩쓸려 버렸어요. 세겜 문화, 그 후손들이, 세겜은요, 기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비도 적당히 오고, 물도 많아가지고, 농사 짓기도 너무 좋고, 목축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세겜은 사마리아 지방의 교통 중심지예요. 이런 편리함이 야곱을 세겜 땅에 머물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의 선택은 뭐요? 언약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 편리함, 물질 중심. 그 결과가 뭐요? 비참해진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편리한 위치고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특별히 야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리가 없지요. 자기가 언약 놓치는데 자식들이 언약으로 양육하겠어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그냥 뭘 젖어 무방비 상태, 불신자와 똑같이 이렇게 언약을 놓친 삶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후손들 계속해서 그렇게 자식들 전 아무리 말해도 안 먹어줍니다.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세상 문화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 부산 집중 전도 전문 훈련에서 렘넌트의 전도 이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어사 누가 운동해라. 어사 누가 운동. 무슨 말이냐면 인재 운동. 오네시모 운동해라. 무너진 사람들 회복시키는. 디모데 아볼로 운동. 목회자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됐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원 뭡니까?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지요. 썸머 페스티벌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렘넌트 위원회 각 기관별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런 거 할 때 교회가 페스티벌을 할 때 이런 무슨 여름 수련회나 이런 행사할 때 참석시키세요. 자식 자녀들을 언약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WRC 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리더들. 2만 2천 명이 넘게 지금 WRC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리더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영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계 살리는데 1천만 대에서 살리는 리더들이 이곳에 훈련받는다고. 이런 수련회 현장에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본대회가 이미 등록 마감됐지만 이제 그날 그 행사날 그날 또 접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요 이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손주까지 다 보내 그냥 같이 와서 그냥 같이 참석해 그냥. 그래서 그 영적 흐름을 봐야 돼. 흐름 보면 애들이요 생각과 눈이 보고 듣고 하면 확 달라집니다. 뭐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뭐 부모 문제 무슨 뭐 친구 문제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려진다니까요. 보호 애들 청소년 애들 다 자기 문제 걸려 있잖아요. 자기 불만 부모에 대한 상처 뭐 학업 문제 무슨 뭐 이런 뭐 친구 문제 약간 쓸데없는다 서론에 잡혀가 중리산이 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WRC는 언약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듣는 게, 이 막 보는 게 확 달라지. 노는 게 달라지. 생각이 달라지. 영적인 흐름 확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회에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참 스케줄을 막, 교회에서 하는 스케줄을 쫙쫙쫙 애들, 후손들을 그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회복과 언약 붙잡는 삶을 새롭게 해서 아이들 나이가 막 사실은 뭐 언약 잡으면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생각 말고 완전 언약 속에 있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오면 그 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야곱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갈팡질팡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기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보세요. 지금 한 부족을 다 세겜 부족을 다 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래 다 죽였다 소문나니까 옆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막 공격해 올 거란 말이에요. 뭐 뻔하지 뭐 가나안 족속들 얼마나 브리 족속들 와 저것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 아니잖아요. 브리 족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족속 죽일 거라 공격 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야곱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쳐 죽일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약적 각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기여하세요. 자,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방황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언약 놓쳤으니까 문제 오게 돼 있지. 자, 제가 볼 때 언약 놓쳤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은혜도 못 받고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도 제대로 없고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전혀 은혜도 못 받고 입에서 뭔지 부욱부욱 냄새나고 그냥 뭘 그렇게 썼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구원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언약 백성 아닌지도 몰라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불신자예요. 왜냐? 히브리 12장 7절을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많아요. 선택받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극과 극이 다 와버려요. 그야말로 행복자의 삶을 은약 속에서 뭐 문제 사건 다 뛰어넘어 그래 사는 사람, 지상 천국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생지옥같이 살아.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 그런 사람 많아요. 은약 놓쳐버리니까. 야곱이 지금 그 꼴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적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언약에 근거한 삶인가 아닌가 진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언약에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마디로 언약에 근거한 삶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잠식하면 언약 잡게 돼요. 언약 붙잡은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생의 최우수 순위가 뭐냐? 예배가 돼야 된다.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의 말씀 잡으려고. 아멘. 이것이 영적인 삶의 기본이면서 전부예요. 영적인 삶의 기본이면서 전부라고.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말씀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잡아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닥친 수습 불가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3단계 해결책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문제를 당한 자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극단적 문제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어나라 그랬어. 일어나라. 그다음 뭡니까? 올라가 거주하라. 그다음 뭡니까?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 세 가지예요. 영적인 안일함에서 한마디 말하면 벗어나라. 영적 안일함. 영적 안일함. 자, 주일 성수를 너 좀 제대로 해봐라.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해봐. 허겁지겁하지 말고 토요일부터 잘 준비해서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해봐라. 맨날 지각하지 말고 미리 다 계산해서 제대로 주일 성수 한 번이라도 해봐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정말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선포될 때 그것을 언약을 붙잡는 그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런 영적인 체험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 때 삶이 어떻게 돼요?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요. 생명적 역동.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불신자 행복이라는 거는 의미 없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행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참 행복. 왜 하나님이 지키느냐?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약에 근거한 삶, 언약 붙잡는 삶을 살아라. 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너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언약, 행복하다. 세상 사람도 행복하고 다르죠. 그러나 서론의 행복,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의 근거한 삶, 자, 언약 성취에 온전히 쓰임 받으면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적 변화입니다. 2절로 4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언약을 회복한 야곱에게 변화의 물길이 일어납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간다.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야곱이 이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쑥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좀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요?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이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든 과거의 잘못, 실수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마세요. 과거의 실수 그거 묻지 마세요.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 새로 시작합니다. 언약 잡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인생, 이 이전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과거형으로 살면 안 돼.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잘한 거, 과거에 생각이 잡혀가. 과거. 그러니까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매일매일 새롭게. 지루하게 살지 마세요. 매일매일 새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날 주잖아요. 새날 줬다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언약 잡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해라.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돼. 매일매일이. 우리 신여부 보세요. 얼마나 저 그냥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을 분들이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새로운, 얼마나 도전됩니까? 도전되지요. 얼마나 도전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사람 지루하면 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언약을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거 잡고 감격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 살게 된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소심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불신앙 해가지고 쫑발이 끌어대가지고 맨날 과거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새로운 비전물로서의 삶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라.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뭐 예틀을 깨는 계획을 합니다. 예틀을 깨는 계획.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 야곱의 명령에 사지를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내놓습니다. 이 귀걸이가 무슨 우상 숭배 관련이 있느냐? 그 당시 이 귀걸이에는요, 단순한 귀걸이 아니요, 신상의 모습, 그 이방 신상을 다 섬겼어요. 이 야곱의 자식들이 말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야곱이 언약 전도 안 해놓으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전부 다 이 세속화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귀걸이 이게 전부 다 신이 막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귀걸이들을 다 뭐 했단 말이에요. 이 귀걸이 그때 귀걸이가 이 주술적으로 막 그렇게 글을 새겨졌는데 그 당시는요 그것이 부적이었어요. 그 신상이 막 더 그려져 글씨가 그려져가 귀에다 걸고 다니는데 복준다는 그 거기 부적이었다니까. 아니 야곱의 언약의 자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내 나라가 전부 귀걸이 뽑고 전부 우상 숭배하던 그 이방 신상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면을 살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세겜 근처에는 상술이 나옵니다. 그 다 우상 다 가다 다 묻어버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틀 다 묻으시 바랍니다. 예틀을 다 잡아다 묻어버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묻어버리라니까요. 과감하게 깨는 계획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깨버리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이, 뭐, 집에서 가서도요, 막, 가능하면 체질을 바꾸세요. 옛날 거 막, 오래된 그런 거, 돈 안 되는 거 다 버리세요. 아멘. 막, 재놓고, 재놓고, 여자들 보면 버린 거 아까워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바자회 할 때 다 내놔버라니까, 바자회 할 때. 바자회 할 때 다 내놔버리면요, 늘 새 거라, 새 거. 바자회 그거 참 좋아. 청소하기 좋아. 다 갖다 줘보자. 그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건요, 그 습관적으로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 체질적으로도 자꾸 과금해 사는 사람들 다 줘버려요. 죽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갱신 개혁된다니까. 습관 뭐나 무서운 거예요, 그거. 막 신발도 달아 빠져가지고 빨리 다 버렸어. 옷도 몇 년 입은 거 그냥 다 갖내라 그냥. 과감하게 갱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거 준다니까 새거. 5절 봅니다. 5절. 5절의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취급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서 섬이었더라. 이제 베델에서 하나 더 붙였어요. 엘 베델. 엘 베델.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확실하게 야곱이 드디어 뭐요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말이요, 야곱도 쫓아갈까 싶은데, 그게 다, 그 세겜 사람들 전부 다 막, 그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막은 거예요. 정군청사 동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막, 야곱이 뒤처리하기가 바빠, 그냥.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뒤처리 다 해주신 분이라고. 앞에 다 미리 준비해 주신 분, 여호와 이래로, 아멘. 준비하시면서 정자, 언약 잡고 가면 이렇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보장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곱처럼 잔무리 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되지만 터지고 된다니까요. 터져 야곱처럼 터진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의 특징이 뭐냐. 변화됐다. 결단과 행동이에요. 변화됐다는 증거를 보면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돼. 그게 변화예요.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다. 그 변화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은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순종. 그렇게 못되게 반항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순종을 해. 말씀에 순종을 해. 순종을 해. 모든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이게 변화된 모습이. 언약 붙잡은 사람 특징은 순종이에요. 이 야곱 보세요. 언약 잡으니까 바로 순종하잖아요. 순종. 순종. 사실요, 베델로 올라가면요, 더 위험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베델은 사방이 다 뚫린 들이에요. 이게 뭐 숨을 데도 없어요.
공격이 오면 도망갈 데도 없다니까 사방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에요. 이 베델이란 지역이. 그런데 야곱이 언약 짜고 나서 그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 있다 없다 계산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 언약 잡자의 모습이라고. 은혜 받고 나면 계산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앞뒤 계산이 없어요. 맨날 앞뒤 계산하고 이래저래 잔머리 굴리고 절대 인도 못 받아요. 인도 받는 거죠?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은혜를 딱 받으면요 특징이 뭐냐? 계산이 없어. 앞뒤 생각이 없어. 그냥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전에는 계산 안 했던 친구요. 세겜에 있으면 물이 좋고 공기 좋고 계산했다. 이제 계산 없었어. 전혀 계산 없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9절로 13절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부분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뭐요? 끝까지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약속은요. 능력 있는 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약속 못 지켜요. 약속해놓고도 못 지켜요. 능력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약속 잡으면 그 약속 지켜주신다고요. 약속이 없으니까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 안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 약속에 내 약속을 이 말씀 지켜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믿으면 내가 지켜주겠다. 한번 약속하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잡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자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 여러분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언약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체험적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교회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하게 보여요. 여러분, 예원교회가 240억 빚이 있는데 500억 본당을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잖아. 아, 빚이 240인데 무슨 본당을 500억을 짓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야말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서두선 대리가 처음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사람들은요 겁없이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스케일이라 그래요. 내 스케일 갖고 안 돼. 대진표 받고 어떻게 내가 골리앗 이깁니까? 어떻게 풀불 속에 들어가 안 타 죽습니까?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안 죽습니까? 사람인데 다 죽어야 되고 물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느냐?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꿔 하나님과 대진표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스케일을 살면 내 스케일이 쪽발이 이래가지고 뭘 세계보면 하면 2, 3, 7 나라 좋아하니 동네 보험하든 못해요. 동네 보험 무슨 동네 보험 내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내 스케일을 바꿔 주옵소서. 대진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말씀 한번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면요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미국의 칼빈 신학계 로즈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깁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근본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숙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선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요 언약을 붙잡고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예배도 안 되는 게 선교하러 간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가짜 선교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간다. 전도하기 전에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예배 때 언약 잡아야 돼요.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직분 때문에 바빠서 밥하는 게 바빠서 내가 청소하는 게 바빠서 아니 청소 밥하기 전에 직분 가기 전에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예배.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저는 이렇게 이 교인들 보면요 예배 들을 때 자세를 봅니다. 예배 들을 때 자세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지만은요 뭐 절 수도 없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예배 때 졸았다 그 사람 뭐 맡기면 안 돼요. 영혼이 졸기 때문에 뭐 막 완전히 무주입니다. 자기 생각이 빠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기 바랍니다.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응?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교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일하는 거 중요하고 직분 중요하고 뭐 야 봉사 중요합니다. 예배가 첫째 돼야 돼. 예배. 응? 예배. 우리는요 영적인 삶은요 언약적 각성이 되어져야 성장이 됩니다. 각성 내가 결단하고 말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장이 자꾸 돼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영향을 입혀 나간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는 날마다 언약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나가는 현장 변화에 여러분 주역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